코로나로 다들 주머니가 섭섭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찾은 곳이 서교밥집인데요.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78에 있고요. 합정역 2번 출구에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단축 영업하고 있고요. 전 메뉴 포장되는데 포장 시 500원 추가되네요. 양념장 육수도 추가 시 500원 받고요. 국과 물이 셀프인데요. 매달 새롭게 바뀐다고 하네요. 메뉴가 다양하게 있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4,500원에 가성비 괜찮고요. 어떤 거는 그냥 전향한 가격 같습니다. 10건이 있어 갖고요. 10건을 사면 조금 할인되네요. 근처에 있다면 10건 사서 먹어도 직장인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좀 매장이 작지 않은 매장이지만 너무 테이블이 붙어 있어서 다닥다닥 앉는 게 좀 문제입니다.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요. 보기 좋게, 선택하기 좋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잘 걸려 있고요. 일단은 제가 맑은 장국을 떠보겠습니다. 국물이 너무 맑아서 이게 뭔가 했는데요. 가서 먹어보니 아주 시원하고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두 번 먹은 것 같아요. 김치도 시기를 잘 맞춘 건지 아니면 좋은 걸 사신 건지 중국산 같긴 한데 아주 잘 익어서 시원하고 아삭아삭 괜찮았습니다. 돈가스엔 또 매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시킨 메뉴가 나왔는데요. 제육과 돈가스가 같이 나오는 메뉴입니다. 밥도 섭섭치 않게 나오고요. 접시 크기가 수저랑 비교하시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육도 색깔이 아주 좋고요. 돈가스도 두툼하고 튀김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스도 적당하고요. 거기다 단무지 2쪽, 양배추 샐러드 있고요. 거기다가 김치, 국입니다. 돼지고기는 제육공 고기인데 뒷다리를 쓴 것 같고요. 하지만 푹 익혀서 부들부들할 것 같습니다. 밥도 고슬고슬하게 잘 돼 있고요. 밥집엔 밥이 아주 맛있거나 아니면 웬만한 수준은 돼야 됩니다. 돈가스도 적당히 두툼하고요. 여기는 일본분이 일대 사장님이셨고요. 지금 사장님이 물려받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도수가 흥건하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돈가스 크기가 제 손바닥만 하죠? 크기 괜찮습니다. 돈가스는 한 번에 만들어 놓고 따뜻하게 해갖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그때그때 볶아주는 게 아니고요. 뒷다리인데도 좀 부들부들하고요. 양배추, 당근 같은 것도 간이 잘 배 있습니다. 먹기 좋은 제육이에요. 양념도 달지 않고 칼칼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돈가스도 한번 썰어보겠는데요. 이 돈가스를 썰어보니까 다진육이 아니에요. 그냥 통고기로 만들어진 건데요. 아주 직접 일일이 만드는 것 같아요. 시판용은 아닌 것 같아요. 튀김가루도 일식 같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덮밥이나 돈가스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좀 나이 지긋한 분들은 거의 다 육개장이나 탕 종류를 드십니다.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호탕하시고요. 아주 기분 좋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육개장 갖다 드리면서 어르신 밥 모자르면 말씀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4,500원짜리 팔면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렇게 밥인심을 쓰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장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손님 없는 오픈 시간에 가서 그렇지 제가 앉고 나서 손님들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어쨌든 고기가 밥하고도 잘 어울리고 돈가스랑도 잘 어울리고요. 밑에 국물이 좀 밥을 침범해서 섞어먹는 걸 좀 찜찜해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데요.
그런 거 안 가르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얹어 먹고, 제육에도 한번 얹어 먹고, 돈가스 얹어 먹고,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한 접시를 금세 비우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긴 불편한 점이, 돈가스를 썰어 먹고 제육을 먹고 하다 보면 포크와 나이프를 쓰다가 또 젓가락과 수저를 쓰다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넣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쓸어 놓고 수저와 젓가락으로 먹는 게 보기 편합니다. 돈가스는 요런 걸로 두 장 주고 돈가스로 판매하시는 것 같고요. 제육도 여기서 요 조금 양 더해서 제육으로 파시는 것 같고요. 자, 깔끔히 비웠습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고 행복하네요. 여기는 사장님의 마인드도 좋고요. 음식도 빨리 나오고, 그리고 양도 넉넉하고요. 참 사장님의 마인드가 따뜻하고 포근한 식당이라 아주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